정말 그 많은 이 종합 자료들을 네. 종합 정리를 해야 되겠죠. 네. 1번으로 일단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 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행동은 따라가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머님이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훈육을 하시면서 조절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지셨고 네 번째로는 아이가 발달을 격려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셨고 그래서 아마 형제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것도 너무 간과하셨고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가 집안에서는 황제, 집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자기한테 위협이 된 상황에서는 표정으로는 말하나 행동이 가지 않는 거.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